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2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21학년도 3월 전국영어 학력평가 끝이 났어요. 오늘은 저하고 수학영역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예요. 자,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를 쭉 같이 하시면서 몰랐던 부분 챙기시고 또 이제 따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고, 지금부터는 본인이 몰랐던 거 체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16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은 유리함수야. 유리함수인데,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했거든? 이렇게 주어진 유리함수를 딱 봤을 때, 유리함수만이 갖고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 x-2 있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그리고 y는 누가 되지? 자, 여기 있는 1.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 a랑 b라고 하는 점 말고 또 c라고 하는 점을 얘기했어요.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해. 그럼 벌써 c의 좌표가 나온 거지. c는 2,1입니다. 자, c의 좌표가 나왔고요. a의 점의 좌표를 구하고 b의 점의 좌표를 구해서 세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자, 밑줄,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하는 딱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A랑 B라고 하는 점을 찾을 건데, X축과 만나는 점이 A래요. Y축과 만나는 점이 B래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절편이라고 해요. Y가 0일 때 나오는 X값. 자,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라고 하죠. X가 0일 때 나오는 Y값. 그래서 B점 먼저 구해볼게요. B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자,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B점의 좌표는 나왔고, 이제 A점의 좌표 구할게. A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이 A점의 좌표는 누가 0이지? X축 위의 점이니까 Y가 0이거든요. Y가 0이 되게 하는 X를 구하면 돼요. Y에다 0을 넣고, 자, x-2분의 k 하시고, 여기 플러스 1인데, 얘를 좌측으로 옮기면, 여기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오겠지. 자, 요렇게 대각선 놓으시고, 자, k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애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x는 누가 되냐면,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니까, 자, 2-k가 되겠지. 그래서 x 파트를 2-k라고 썼습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고 쓰든, 뭐 2-k라고 쓰든. 어쨌든지 a랑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내가 구했고, 자, c점은 2,1인데, 이렇게 세 점이 일직선, 한 직선 위에 놓이기 위해서는 이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세 개의 점 중에 두 점이 생기면 그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탄생을 하잖아. 근데 세 점이 일직선 위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지금 2,1이 나와 있기 때문에 A랑 C를 가지고서 내가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2에서, 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분의 여기 1에서 0을 빼니까, 자, 이게 1이에요. 자, 이거랑 누가 똑같으면 되냐면, 얘하고 얘 할게. 자, 2에서 0 빼. 여기는 2지. 1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1 플러스 여기는 2분의 k가 올 거고,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겠죠. 자, 이거 조금 간단하게 할게. 좌변은 k분의 1이고, 우변은 누가 되냐면, 여기가 2분의, 지금 2분의 k가 돼요. 자, 요게 뭐예요? 예, 4분의 k죠. 그치? 자,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k분의 1하고 4분의 k가 똑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대각선을 샥샥 써가지고, K의 제곱은 4가 되니까, K는 풀마 2예요. 풀마 2인데, K가 뭐라 그랬냐면은 0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K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뭐 4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자, 연립부동식이야. 그러면 하나의 부등식의 해랑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해가지고 두 부등식의 해에 겹치는 부분, 공통인 부분 이걸 이제 최종적인 해로 구해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n이 0보다 작대요. a가 음수구나를 보시고 요첫 번째 부등식을 푼다.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을 했더니 0보다 작대요. 자, 이 앞쪽에 있는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a, 요게 지금 a지? 더하기 a에다가 자 x 마이너스 a, 자 빼기 a를 해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i가 a 제곱 b 제곱에서 인수분해한 거예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그게 0보다 작은 거거든. 여기 조금만 정리할게. 여기 x죠. 여기는 x 마이너스 2a예요.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어라. 일단 첫 번째,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냐? 지금 양수예요. 1이지. 그럼 이제 는형이 되는 x를 기준으로, 근을, 는빵이 되는 그 x값, 근을 기준으로 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으면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에 놓는 거야. 는 0이 되는 x를 봤더니 여기는 x가 0일 때, 자 여기는 x가 뭐일 때? 2a일 때. 자 0이 되는 거지. 0하고 2a의 대소관계를 보면 a가 0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럼 2a가 더 작아, 음수니까. 그럼 얘는 2a하고 자, x가 누구 사이예요? 자, 0 사이더라. 자, 첫 번째 부등식이 해가 나왔습니다. 2a랑 0 사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렇게 풀어요. 자, 얘는 x제곱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올 거지. 자,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든? 인수분해가 1하고 a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여기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요. x제곱 앞에 개수가 1, 양수인 상태, 는빵이 된 x, 근을 구했더니 x는 1이던지 아니면 뭐가 되냐면 x는 a예요. 그러면 자 부등호 방향 이렇게 생기면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에다가 놓는 거죠. 근데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앞에 오고 a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야. 그 요 놈과 요 놈을 이제 수직선 위에다 올려놓을게. 2a, 자 여기가 0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a가 음수인 상태니까 이 a는요, 자 얘보다는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오고 아 얘가 1보다 작으니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 a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아 라고 쓰는데 걔가 얘래요. 응? 자 b보다 크고 자 x가 자 b 더하기 1보다 작아. 자 이게 지금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 나왔지. b 더하기 1이 뭐면 돼? 0이면 되네. b 플러스 1이 0이면 돼요. 그럼 b가 뭐지? b는 마이너스 1이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b하고 a가 똑같아야 되잖아. a도 마이너스 1이지.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둘을 더하래. 둘을 더해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지.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돼. 5번이죠.